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 사는 애틀맘입니다. 애틀란타가 한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들면서 한국 전문 식당들도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식당도 많지만 오래된 맛집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청기와 식당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애틀란타에 오래 사신 분일수록 좋아하는, 사랑하는 청기와 식당. 제가 결혼기념일이거든요. 청기와 식당에서 소 등갈비찜 먹는 영상을 남겨봤어요. 맛있게, 재밌게 봐주세요. 진짜 크다. 가위로 잘라 먹으라는 거지? 나는 그냥 뜯겠어. 갈비는 뜯어야 제맛. 자기 가위로 잘라서 먹어봐. 외국 애들은 가위로 잘라 먹겠다, 그치? 우리는 이거 탁 뜯어 먹는데. 맛있어, 맛있어. 잘 뜯어지지? 되게 부드럽죠? 짱 부드러워. 달달하면서 약간 매워. 콩나물을 덜어서 콩나물과 함께 고기를 먹어. 오, 되게 푸짐해 보인다. 콩나물하고 야채랑 고기랑 같이 먹으면 약간 매콤달콤 맛있네. 비주얼도 짱. 게장 때문에 여기 오는 사람이 많대요. 게장이 맛있어가지고. 이거는 두 번밖에 리필 아마 안 해줄걸? 계속 이것만 먹는 사람이 있대. 너무 맛있다고. 나는 이거 열무김치. 진짜 게장은 너무 메인으로는 맛있어. 안 보이네. 메인으로는 안 하는 것 같아서 반찬으로만 주고.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열무. 이건 그 뭐라 그랬지? 무슨 나물? 말려서 하는 무슨 나물? 통을 달라 그랬나? 물만. 오, 이 나물 진짜 아삭하고. 맛있다. 때문에 게장을 못 먹습니다. 이건 우엉조림 같은데? 우엉조림도 맛있어 보여. 우엉조림도 맛있고, 이거는 열무도 짱. 들고 뜯어. 가위로 잘라요? 네? 마치 자기가 다 먹는 것 같아. 실제 고기는 내가 먹는데. 그런 기념이냐. 밥 먹으러 나와서 레스토랑 우아하게 먹는 게 아니고 갈비. 아, 현실 부부. 뼈다귀 뜯은 게 있으니까. 뼈다귀 뜯으면서 오래오래 삽시다. 이렇게 진국으로. 오래오래 삽시다. 몇 년 된 거지 우리? 밥 한 그릇 벌써 다 먹었어. 이건 갈비 안에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겠는데 진짜. 반찬들도 너무 맛있고. 우리 몇 주년이지 지금? 24주년인가? 25주년인가? 26, 27주년 결혼기념일 날 청기와에서 소 등갈비 송틀 등갈비를 뜯고 있어요. 진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 오면 와야 되겠다. 작은 아들 좋아할 것 같아. 매콤해가지고. 응? 한 덩어리 자기 먹어. 국물은 싸갖고 가서 내일 볶음밥 해줄게요. 쌓여가는 갈비. 와, 진짜 밥을 한 그릇 반 먹기는 진짜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 반찬 두 번. 두 번째도 클리어하고 갈 것 같아. 남는 거 싸가야 되겠다. 너무 너무 맛있어서. 마지막 고기 한 입 마무리. 진짜 한 그릇 반 다 먹고 남는 거 신랑 주고 다 다 먹어. 진짜 푸짐하다. 반찬 거의 다 먹었어요. 양념하고 열무는 싸가기로. 진짜 맛있다. 완전히 한국 식당, 한국의 식당, 전통 식당, 시골 식당 같은 느낌. 여기 소주나 동동주나 막걸리 같은 거 먹으면 짱이겠다. 와, 밥 4그릇 먹은 거야? 3그릇 먹은 거야 지금? 3그릇?
자기 두 그릇 하나 가져갔구나. 우리 네 그릇이야. 자기가 두 그릇 먹고 내가 하나 먹고 자기가 하나 밥 먹고. 엄청 안 해. 계속 나와. 이게 되게 낮은 것 같은데 엄청 깊네. 와. 이거 완전 볶음밥 두 번은 해먹겠는데. 양이 국물 다 못 담아. 청기와에는 정말 맛있는 스페셜 요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먹은 소 등갈비찜은 2인분에 44불 99. 진짜 맛있습니다. 은대구조림도 맛있고요. 저렴한 가격에 육개장도 꼭 드셔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맛있는 주말 보내세요. 푸식은 집에 와서 맥주와 소주, 소맥인가? 소맥과 마무리 트레이드조 안주와 함께 앞으로의 26년을 위하여 땡큐.